그러면 이제 저희가 눌렀을 누르는 딱 시점에 컴퓨터가 뭘 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죠. 여기서 이렇게 left 이렇게 콘솔 로그 저이 dis.txt 컨텐트가 저희가 뭘 냈는지고 left가 그 컴퓨터가 뭘 냈는지잖아요. 이렇게 해보면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알아보기가 힘들죠. 이게 마이너스 142가 바위고 마이너스 284가 예,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좀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바꿔주는 게 좋고요. 이때 그 어떻게 많이 하냐면 지금 이런 걸뭐 어떻게 보면 자료 구조거든요. 자료 구조로 저희가 이 예, 뭘 어떤 그 자료 구조를 써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지 그런 거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은 바위고 142는 가위고 284는 보죠. 그러면 1대1로 짝지어져 있죠. 1대1로 짝지어져 있는 게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죠. 그러면 이때는 그 객체 보통은 다른 막 파이썬 같은 데선 딕셔너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전이라고 해서 딕셔너리 이거 그냥 저희는 객체라고 배웠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자료 구조의 일종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 그냥 일반 객체랑 똑같은데 보통 예, 다른 자료 구조 시간에서는 이렇게 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딕셔너리 또는 맵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니면 뭐 해시 뭐 이렇게 하는데 네네 키 속성 그 그냥 저희가 객체 시간에 배웠던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객체를 저그 제가 예전에는 막 변수 여러 개 있을 때 그거를 묶어줄 때막 쓴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자료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뭔가 1대1로 매칭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거를 표현하는 사전식 그때 이렇게 객체를 쓴다고 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어떻게, 예, 그럼 여기를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사실, 만약에 이 윗부분, 이 딕셔너리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코드를 사람처럼 저희가 뭐 책을 읽듯이 읽는다고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set interval, 이거는 뭐, 그뭐 반복된다. 한데, left가 0, left가 마이너스 142, left가 뭐, 예, 마이너스 284. 이러면, 142가 뭐지? 0이 뭐지? 284가 뭐지? 이렇게 알아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사전으로 바꿀게요. 사전. 아, 딕셔너리가 나왔네. 딕셔너리. 그러면 딕셔너리 점 바위. 네, 문자로 다 바꿔요. 박수 바위. 얘도 아예 그냥 바꾸죠. 컴퓨터. left는 컴퓨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예. 사람이 만드는 그 사람이 읽을 수 있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훨씬 그게 읽기가 쉽죠. 컴퓨터가 낸 거. 아니, 더 구체적으로 그냥 쓰셔도 돼요. 진짜. 컴퓨터 하면 또 이제 컴퓨터랑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컴퓨터가 낸 거. 뭐 컴퓨터의 선택.
이렇게. 이 변수는 짧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변수는 길고 자세하게 쓸수록 좋아요. 그러면 여기도 this.textContent도 나의 선택 이렇게 len 말고 예. 그러면 이렇게 if 컴퓨터의 선택이 바위면 컴퓨터의 선택을 가위로 바꾸고 컴퓨터의 선택이 가위면 컴퓨터의 선택을 보로 바꾸고 예. 이때는 보면 바위로 바꾸고 예. 이렇게 하면 훨씬 읽기 쉽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예, 이렇게 간단한 것도 사람이 읽기 쉽게 짜는 게 예, 중요해요. 이래야 남들이랑 같이 일할 때도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변수명은 최대한 자세하게. 그래서 이 딕셔너리도 어떻게 보면 가위바위보 예,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딕셔너리는 제가 그냥 자료구조 이름인 거고요. 예, 딕셔너리 자료구조. 예. 이러면 예, 읽기가 쉽죠. 이렇게 컴퓨터의 선택하고 아, 그리고 1대 n 그러니까 1대 다죠. 1대 다. 1대 다인 경우에는 1대 다인 경우는 배열로 많이 배열 같은 걸 이렇게 써도 돼요. 딕셔너리 안에 예, 키랑 속 값으로 값에 배열을 넣어 주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0하고 두 번째 게 생겼다. 그러면 뭐 바위하고 뭐 rock 이게 이런 거는 뭐 다국어 한글 영어 이런 거 다 지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배열 예, 1대 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 또 여기 안에서 하나 더 예, 객체를 하나 더 써서 영어는 락 값은 네 값은 0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1대 다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선택, 컴퓨터의 선택